그냥 버틸 때랑 확실히 달라요. 마셔봐서 알아요. 링티. 안쪽이 돌렸어요. 구순범 빼줍니다. 자, 여기서 세컨볼 루빅스. 부위는 겨드랑이 선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금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필드 리뷰 이후의 판정은 득점입니다. 루빅스톤! 루빅스톤이 울산에게 3연패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공간 침투, 좋은 터치, 그리고 환상적인 마무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만 울산에게는 대만족할 만한 결과가 예상을 한번 해봤었던 이명재 선수예요. 네. 이명재 오른쪽 길게 자, 길게 열리는데요. 떨어졌어요. 이청용입니다. 자, 이청용 밀어주고요. 주민규! 주민규! 활화산 같은 주민규입니다. 울산의 공격수가 주민규가 두 경기 연속골. 울산에게 3연패를 선물하는 그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주민규 선수 사실 득점이 좀처럼 터지지 않으면서 얼마나 손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지난 동해안 더비 득점 터뜨리면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줬고요. 반등 포인트 잡은 부활의 성공한 주민규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강한 압박까지 보여주고 있는 울산의 지 네, 흐름을 확실하게 탔는데 이걸 풀어나오는 강원이에요. 단타라프트 나갑니다. 바로 왼쪽 뒷공간 열렸어요. 왼쪽 뒷공간으로 떨어집니다. 자, 공격수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강원입니다. 1대1이죠. 이거 과감해야 됩니다. 측면에서 지금 잡아놓고 그대로 오른발! 골! 이상원! 강원은 이상원이 있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네, 이 선수의 발끝에서 강원의 돌풍이 시작이 됐고 우승권을 노리고 있는 강원에게 이상원은 페이스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이상원의 리그 13호 골. 1루 체코 측면에 최준.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루카스가 내려와서 연결을 시켜줬는데요. 강상호가 따라갑니다. 자, 강상호 몸싸움을 펼칩니다. 강상호가 달렸습니다. 강상호! 강상호! 아, 그러나 골! 강상호입니다. 강상호가 집념의 골을 성공시킵니다. 서울이 1대0을 앞서갑니다. 야, 피하는 골 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밀어넣었어요. 자, 강상호 선수가 끊어질 수도 있었던 서울의 공격을 끝끝내 이어서 골로 완성시킵니다. 네. 각이 없었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집중을 했어요. 이번 시즌 자신의 첫 번째 골을 포항을 상대로 내서 넣었습니다. 신광훈 롱킥 머리 맞고 다시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완달손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1-1입니다. 역시 포항의 공격은 이 속도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실점을 바로 눈앞에서 지켜봐야만 했던 완달손 선수가 얼마 전까지 와서 곧장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측면에 배치됐을 땐 좀 나와서 받아줘야 되는데 너무 내려서서 받으니까 압박대로 하면 고립되거든요. 그렇죠. 다시 오재현. 오재현 중앙쪽으로 들어가다가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김경준입니다. 막아내려는 준수였습니다. 다시 김경준 꺾어주는데요. 그대로 슈팅! 들어갔어! 김천 3부 선제골입니다. 오재현 선수가 중앙에 찬스를 노렸고요. 네. 결국에는 후방에서의 패싱 플레이가 잘 안 되고 압박 들어오니까 결국 한 골 먼저 실점했거든요. 그렇죠. 1대0으로 앞서나가는 김천 상무입니다. 에드가가 아무래도 이번 시즌 계속해서 조커의 역할을 해왔었고 세징야가 없다고 해서 에드가를 전반 초반부터 활용하기에는 체력적인 부담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 초반의 역할을 김영규 선수에게 맡겼었던 박창현이고요. 자, 넘겼어요. 바셀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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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셀로스의 선제골 1대0 퇴근한 사람입니다. 이 경기는요 바셀로스
메시가 가장 잘하고 마셀 루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를 겁니다. 뒷공간 빠르게 빠져들고 선제골 성공시키는 마셀 루스예요. 마셀 루스의 시즌 첫 골, 오늘 중요한 순간에 기록을 해줍니다. 자, 뒷공간 빠져들면서 완전한 온사이드고요. 완벽한 마셀 루스의 퍼포먼스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대단한 골이 터졌습니다. 오른쪽에서 기회를 만들어보고 있는 제주입니다. 다시 임채민, 이탈로. 자, 유리예요.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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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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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었고요. 계속해서 이제 박스 안으로 밀고 들어갔었던 김주공이 뒤에 버텨주고 있었거든요. 네. 자, 한 차례 두 번째 슈팅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김주공입니다. 리그 잔류를 위한 중요한 순간에 김주공 선수가 한 골을 꽂아 넣으면서 대구의 리드를 지워버립니다. 오른쪽 넘겨줬고 오른쪽에서 황재원 반대쪽 길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홍철 달려가서 받아냅니다. 홍철 바셀로스에게 홍철이 왼발로 올렸어요! 차성원의 골! 다시 앞서가는 대구입니다! 아, 이거 홍철의 크로스가 낮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찰나에 그 공간에는 장성원이 어느샌가 잘라들어가고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대구가 역전합니다. 홍철의 크로스를 장성원이 앞으로 몸을 날리면서 골망을 흔들어냈고요. 장성원의 골로 2대1 다시 한 골 차이 리드 대구입니다. 자, 홍철이 끊어서 올라가는데요. 홍철 남태희와 경합 뺏어내는 남태희. 남태희 김주공 다시 남태희 내릴 때 타다가 멈춰서 오른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안으로 넣어줍니다. 찬스네요. 찬스 좁은 찬스 들어갔어. 이게 왜 들어갈까? 김주공입니다. 김주공! 김주공의 말티골! 오늘 두 번째 동점골을 모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부상에서 복귀해서 김주공이 골을 터뜨리는 발은 모두 다 왼발인데요. 자, 이번에 골도 김주공의 왼발에서 터졌습니다. 김주공이 경기적으로 터진 그야말로 극장 동점골. 뛰는 게 달라요. 운동할 때 꼭 챙기세요. 마셔봐서 압니다. 링티.